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지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금요일에 찾아뵙게 되는데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금요일 11시에 주식 빨간펜 시간으로 앞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 또 많이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일정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이었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물가에 대한 압력을 덜어낼 수가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미국을 비롯해서 국내 증시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문제는 FOMC 회의였습니다. 기존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50BP를 인상을 했지만 이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고요. 오늘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려운 시장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금요일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돼서 한 주 정리를 하고 또 그 다음 주에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캔들 차트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서 시청을 해주셨고요. 또 제가 이렇게 열공을 하시는 분들께는 학습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학습지 선물을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 이 학습지 받고 싶은 분들이라면 아래에 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 켜서 QR코드 입력을 하시면은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톡방을 통해서 제가 학습지도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장중에 시장 대응하기 정말 어렵죠. 제가 시황 브리핑도 해드리고 있고 특징주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많이 많이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QR코드 입장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로도 보내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최영지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께 링크가 갈 건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지 많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아무래도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여러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에 제가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기 위해서 지난주에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예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시청을 해주셨고 또 질문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2시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무료 방송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오전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딱 2시간 동안 진행을 하는데요. 차트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헤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클릭 몇 번만 해도 이 차트 설정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지 또 어디서 배워야 되는지 몰라서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다음 주 무료 방송에 참여를 하시고 또 차트 설정 방법까지 듣고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차트 설정만 잘 해놓으셔도 여러분들이 매매 타점을 잡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그만큼 수익 확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또 다음 주에 진행이 될 무료 방송도 많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식 빨간펜 세 번째 시간으로 찾아왔는데요. 지난주에 진행을 했던 강의 복습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캔들 차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워봤는데요. 캔들 차트는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하면서 또 이 캔들 차트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추세가 전환이 될 때 파악을 하고 예측하는 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차트입니다. 이 캔들 차트는요, 양봉과 음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빨간 색깔, 파란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양봉은 볕을 보는 형태다라고 해서 종가가 위에 위치해 있었고, 음봉은 그늘을 보는 형태다라고 해서 종가가 아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배운 다음에 우리가 공식처럼 연결 캔들 차트만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주가를 예측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연결 차트에 대한 것들도 배워봤는데요. 그 부분을 오늘 복습을 하고 또 새롭게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캔들이 하나 나와줍니다. 어떤 캔들이냐면 역망치형
이 양봉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락 추세에 있는 주가에 이렇게 역망치형 캔들이 등장을 했다는 것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매도 세력이 있다가 매수 세력이 유입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 거래일을 보니까 이렇게 몸통이 긴 양봉의 캔들이 나와줬고요. 눌림목 구간이 한 차례 나왔지만 단단하게 지지를 받게 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는 주가에 역망치형 캔들이 등장을 했다는 것은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상승 추세에 있는 주가에 캔들이 나올 경우입니다. 상승 추세에 있는 주가에 이렇게 역망치형 캔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두 차례 십자형 캔들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는 주가에 십자형 캔들이 두 차례나 나와줬다는 것은 매도 세력이 유입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주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를 보니까 음봉의 캔들이 등장을 했고요. 주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죠. 이런 식으로 캔들의 모양과 패턴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주가가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예측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학습지 나눠드린 분들이라면 아마 복습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요. 제가 이 차트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거래량과 매물대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왔습니다. 거래량은 캔들 차트 다음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지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물대 차트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제가 부제목으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거래량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어봤는데요. 증시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 그만큼 이 거래량이 주가를 판단할 때 더욱더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즐겨보는 편인데 이 주식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세력과 관련된 내용이 최근에 나왔었죠. 이 세력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력의 움직임만 파악을 하면은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이 바로 거래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캔들 차트와 함께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주가를 파악하는 데 더욱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무료 방송을 하면서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가를 매매를 할 때 목표가와 손절가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몰라서 늘 고민이 많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오늘의 사실 핵심 내용은요. 바로 이 매물대입니다. 매물대를 통해서 목표가와 손절가를 잡는 방법도 제가 뒷부분에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거래량에 대한 것들 먼저 살펴볼 건데요. 거래량이라는 것은 해당 기간에 실제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양을 의미합니다. 거래되고 있다는 것은 매매를 의미하죠. 매수와 매도가 하나의 거래라고 봤을 때 이 거래량이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는 캔들 차트가 구성이 돼 있고 아래에 이런 막대형 캔들로 거래량이 또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늘어나는지 감소를 하는지 이 막대형 그래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거래량이 증가할수록 좋은 걸까요? 아니면은 감소할수록 좋은 걸까요? 네, 이 질문을 한다면은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거래량은요, 제가 한 가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투표 용지와 투표함이죠. 네, 거래량은 인기 투표와 같습니다.
그러면은 투표 용지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다고 볼 수가 있고 적게 받는 사람들이 인기가 적다고 볼 수 있는 것처럼 거래량이 많을수록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래량이 적을수록 소외가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테마주들 보시면은 테마주들이 종목은 다 달라도 일정 기간에 거래량이 늘어난 구간을 찾아볼 수가 있죠. 그렇다는 거는 시장에서 그만큼 뜨겁게 부각이 됐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통해서 인기 있는 종목과 소외된 종목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의 특징을 정리를 해보자면 거래량은요, 주가의 현재 추이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 캔들 차트가 예측을 하고 또 주가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인기주와 소외주, 인기주와 소외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가장 핵심인데요. 그런데 무조건 인기가 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 타점을 잘못 잡는다면은 수익을 얻어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소외주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매매 타점을 잘 잡는다면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횡보를 하고 있는 주가에 거래량이 부족하고 소외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가 오르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기주와 소외주 이 둘 중에서 뭐가 좋나요? 라는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인기주든 아니면 소외주든 매매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거래량을 보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은요, 여러분들 거래량이 증가를 했을 때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라는 게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진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증가를 한다는 거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증가를 하는 건데 기존에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 종목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하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투자를 하는 거죠. 빠르게 이 종목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 비싼 가격이어도 매수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원리가 이 거래량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반대로 거래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를 하다가 갑자기 감소를 했다는 거는 그 이슈에 대해서 더 이상은 재료 소멸이라던가 아니면은 부각이 되지 않는 상황이 찾아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게 되면서 매도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고 점차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한 구간에서는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따라서 하락세를 보였죠. 이렇듯 거래량과 이 캔들 차트를 함께 본다면은 더욱더 주가를 파악을 할 때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거래량의 색깔의 의미는 뭘까요? 네, 거래량을 보시면 캔들 차트처럼 파란색과 빨간색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색깔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 색깔을 다 같게 설정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정답은요. 설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설정법에 대한 것들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갈 건데 이거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은 이 똑같은 차트인데요. 현재 시가로 설정하는 방법과 이전 값으로 설정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마치 다른 그림 찾기와 같죠. 다른 그림을 보니까 이 거래량이 증가한 구간의 색깔이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데요. 현재 시가로 설정을 할 경우에는 이 막대 그래프, 거래량의 막대 그래프와 캔들 차트의 색깔이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늘어났을 때 캔들이 양봉인지 음봉인지 매치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색깔로 설정을 한 게 이 현재 시가 설정이고요. 이전 값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전거래일보다 증가를 했을 때 그때는 빨간 색깔의 막대 그래프가 나오고요. 거래량이 전거래일에 비해서 감소를 했을 때는 파란색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전 값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는 현재 시가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캔들 차트와 그리고 이 거래량 막대 그래프가 동일한 색깔로 구성이 되고 거래량의 증가를 했을 때는 막대 그래프가 길어졌다가 감소를 했을 때는 거래량이 줄어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시가로 설정을 해서 갈 건데요. 이 설정 방법도 굉장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하시면 제가 꼼꼼하게 아주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량 이렇게 현재 시가와 이전 값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현재 시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은 주가가 상승세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은 주가가 하락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차트를 보면은 거래량이 증가한 구간이 보이죠. 거래량이 증가를 했는데 반대로 아주 긴 음봉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거래량과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매도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악재가 나타났을 경우가 높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은 상승하고 있는 주가에 갑자기 악재 이슈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얼른 그 종목을 매도를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기존에 매수를 걸어놨던 사람들이 매수 체결이 되면서 거래량은 증가를 하는데 주가는 반대로 급락세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증가를 하는데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다는 것은 매도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락세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보인다면은 매도 시그널 혹은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종목은 되도록 제외를 하는 편이 좋겠죠. 이렇게 패턴을 통해서 거래량 패턴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주가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시 차트 보면서 또 다양한 패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거래량이요.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거래량 사이클도 여러분들이 공식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거를 하나하나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섯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거래량이 일단은 바닥 구간에 있을 때입니다. 1번 구간이죠. 거래량을 보시면은 지금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바닥 구간이죠. 그러다가 거래량이 증가를 하는데요. 보통은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평균 거래량보다 5배 이상 증가를 했을 때 거래량이 증가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구간을 봤더니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를 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거래량이 폭증한 구간인데요. 이번 구간보다 훨씬 더 많은 대량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것도 연속적으로 터지게 되면서 이렇게 몸통이 긴 캔들이 연속으로 나와주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거의 고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대량으로 나오게 되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쭉 감소를 하는 구간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 긴 음봉이 나와주죠. 그렇다는 것은 상승하고 있는 주가에 이 긴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거래량이 점차 감소를 하고요. 다시 거래량이 바닥 구간으로 오는데요. 거래량이 다시 바닥 구간으로 왔다는 것은 하락 추세를 어느 정도 멈추고 주가가 횡보를 한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거래량 사이클을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서 분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패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추세를 그리는 그런 종목도 좋아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는 역시나 급등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급등주
상승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거래량 패턴도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예시 차트 볼 건데요. 이 종목은요, 양지사의 주가입니다. 양지사의 주가인데 일단은 이 거래량으로 봤을 때 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의 구간을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양지사의 주가가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었어요. 거래량을 봤는데 바닥 구간이죠. 거래량도 크게 늘어나지 않고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다가 거래량이 갑자기 발생을 합니다. 이때 주가를 보니까 주가에 크게 변함은 없고요. 대신에 윗꼬리가 형성이 된 구간이 나와줬는데요. 하지만 곧바로 거래량이 감소를 했고 또다시 횡보를 합니다. 횡보를 하다가 두 번째로 또 거래량이 발생한 구간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번에는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두 차례 양봉이 등장을 했고요. 저점을 높여갔습니다. 그리고 또 거래량이 또다시 감소를 하면서 횡보를 하죠. 그런데 전에 봤던 구간보다 이 횡보하는 구간이 더 높아졌습니다. 주가가 올라와 있죠. 그러다가 세 번째로 또 거래량이 발생한 구간이 나옵니다. 이때 두 개의 양봉이 등장을 했고요. 또 저점을 높이면서 횡보를 하는데요. 이때부터 이 주가를 유심히 보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 세력에 대한 움직임을 파악을 하는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거래량이 유입이 된 구간이 뭐냐면은 일명 매집이라고도 하죠. 모아가는 겁니다. 모아가는 구간이 이 거래량이 발생한 구간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매집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래량이 점차 늘어난 걸로 봤을 때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게 된다면은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번째 구간을 보시면은 기존에 발생했던 거래량보다 더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심지어 연속으로 이렇게 3거래일이나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양봉이 연속적으로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양봉이 등장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매수 세력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몸통이 긴 양봉 캔들이 4개나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47,000원 구간대까지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횡보하고 있는 주가에도 거래량이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냥 무시할 게 아니라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이라던가 차트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도 보겠습니다. 이 차트만 봤을 때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두 번째 차트를 준비해왔는데요. 조일 알미늄의 차트입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고 거래량이 발생한 구간들이 명확하게 보이죠. 세 개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거래량이 발생을 했는데 근데 2거래일 연속으로 거래량이 발생을 했지만 또다시 감소를 하죠. 주가 자체는 다시 또 거래량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하락세를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거래량이 또다시 바닥 구간으로 오면서 주가가 횡보를 하는데요. 두 번째로 거래량이 발생한 구간이 있죠. 이 구간에서는 조금 더 전에보다 훨씬 더 크게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서 주가의 저점이 높아집니다. 또다시 거래량이 감소를 해서 횡보를 하지만 이 전에 횡보 구간보다 주가가 올라갔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이 종목을 유심히 봐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보니까 거래량이 기존에 늘어났던 구간보다 훨씬 더 증가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습니다. 이렇다는 거는 이 구간이 매집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서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횡보하던 주가에 거래량이 증가를 한다면은 그때부터 주목을 하시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예시 차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시 차트는요.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기존에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횡보를 했는데요. CDG의 주가입니다.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횡보를 했습니다. 거래량도
바닥 구간이죠. 그러다가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는데요. 여러분, 여기 급등하고 있는 주가에 이 역망치형 음봉이 등장을 했습니다. 역망치형 음봉이 급등하고 있는 주가에 등장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 눌림목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거래량을 함께 보는 게 좋습니다. 거래량을 봤더니 이 양봉의 캔들보다 훨씬 더 거래량이 감소를 했죠. 그렇다는 거는 이 주가 추세가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를 봤더니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고요. 거래량 또한 또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지난번에 배웠던 캔들 차트와 거래량을 함께 적용해서 보신다면은 더욱더 이 차트를 분석을 할 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예시도 또 함께 보겠습니다. 이 예시 또한 거래량이 감소한 사례입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에 거래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시장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높고요. 그만큼 이 주가에 모멘텀이 없이 방향성을 잃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대량으로 발생을 했고 두 차례 연속으로 양봉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간에서는 음봉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되게 애매한 음봉이에요. 윗꼬리가 긴 역망치형 캔들도 아니고 망치형 캔들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십자형 캔들도 아닙니다. 애매해서 봤더니 기존의 대량 거래량이 터졌던 이날보다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죠. 그렇다는 거는 주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를 보니까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심지어 전 저점보다 더 낮게 주가가 형성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거래량과 캔들 차트를 함께 보시면서 파악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거래량과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 두 번의 거래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래량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이렇게 몸통이 긴 양봉의 캔들이 나와줬고요.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다시 감소를 하면서 주가 탄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는데 두 번째로 또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죠. 근데 보니까 아주 긴 장대 음봉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고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요. 영풍제지의 주가인데요. 기존에 이 매각 이슈로 인해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급락세를 보였던 원인이 뭐냐면은 매각을 하려는, 그러니까 인수를 하려는 이 대상 기업이 나왔는데 시너지 효과가 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부정적인 이슈죠. 부정적인 이슈가 반영이 되면서 얼른 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도를 하려고 했을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 종목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매수를 걸어놓거나 혹은 이 종목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감이 있는 분들이라면 체결이 됐겠죠. 그렇게 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게 됐는데 반대로 주가는 싼 값에 매도를 하니까 하락세를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턴이 나와줬다는 것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과 이 주가가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악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는 것. 이 패턴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래량의 기초적인 내용들과 그리고 패턴을 보면서 거래량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증가를 하는 것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증가에도 주가 변동이 크지 않다는 것은 매집, 그러니까 모아가는 과정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제가 급등 가능성이 있는 패턴을 말씀을 드렸죠. 횡보하고 있는 주가에 거래량이 급증을 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주가는, 이 차트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거래량이 반대로 급감을 하게 된다면은 주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래량 증가를 했는데 주가는 반대로 하락을 한다면은 그 종목에 악재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래량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앞에 있는 이 예시 차트들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학습지 선물 매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지 받아가고 싶은 분들이라면 아래에 있는 QR코드가 있는데요. 카메라 어플을 통해서 QR코드 찍어주시면 링크가 나올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학습지 선물 드릴 거고요. 이 QR코드 입장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 제 이름 세 글자 최영지 입력을 해서 보내주시면은 링크가 갈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에 대한 것들을 알아봤는데 거래 대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의 차이 그리고 이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어떤 분석에 쓰이는지 이거를 알려드리고 갈 건데요. 거래 대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해당 기간 동안에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공식은요, 거래량 곱하기 시장 가격인데요. 그러니까 거래량이라는 거는 양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거래 대금은 금액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래에 거래 대금도 설정을 해놨는데 보니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움직임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냥 거래 대금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 활용도가 다릅니다.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 가고 싶은데요. 거래 대금을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를 하면서 거래 대금이 왜 중요한지 알려드릴 건데요. 1번 구간과 2번 구간이 있죠. 보시면은 1번 구간에 이 거래량이 길게 발생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기준으로 선을 그어놨는데요. 2번 구간을 보니까 1번 구간에 비해서 거래량이 더 많이 발생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 대금을 한번 볼게요. 거래 대금도 1번 구간을 기준으로 선을 그어놨는데요. 보시면은 2번 구간에서는 거래 대금이 1번보다 더 적게 발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에서 분명히 1번보다 거래량은 많이 증가를 했는데 왜 거래 대금은 적게 발생을 한 걸까요? 네, 주가가 2번 구간에서 더 낮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계산으로 해봤을 때도 거래 대금이 낮게 나오는 건 맞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분석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시기입니다. 1번은 작년 12월이고요. 그리고 2번은 올해 9월 달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비교적 풍부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만큼 돈이 이 시장에서 많이 돌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 또한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기준금리도 인상을 했고 또 이 긴축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 돈이 점점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됐고 돌고 있는 돈들이 감소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 대금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있다는 거 이거를 같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래 대금은요 이렇게 이 같은 종목의 과거 패턴을 통해 해서 파악을 할 수도 있지만 거래 대금을 통해서 종목을 비교할 때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거래 대금은 거래량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실제 돈의 흐름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종목을 비교할 때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거래량이 똑같이 발생한 두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A라는 종목은 한 주당 1,000원이고요. B라는 종목은 한 주당 10,000원이라고 친다면은 이 B 종목은 거래 대금이 10배가 더 발생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종목을 비교할 때도 쓴다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거래량은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지만 거래 대금은 시장 흐름이라든가 아니면은 종목을 비교할 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차트 분석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 위주로 많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핵심 내용, 본격적인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매물대입니다. 매물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이 매몰트 차트가 사실 설정을 해두면은 정말 사용할 일도 많고요. 활용도가 정말 높은 차트인데 이거를 어떻게 볼지 몰라서 매몰트 설정 안 해두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 매몰트 기초적인 내용과 매물대를 통해서 손절가와 목표가를 잡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강의를 통해서 배워가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세울 때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매물대라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에 특정 가격대에서 거래된 물량을 막대형 그래프로 만들어낸 건데요. 저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 색깔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할 수가 있고 저는 연보라색으로 해놨는데요. 보시면은 옆에 이 수치가 보이죠. 수치가 보이는데 몇 퍼센트 매물이 쌓여 있는지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매물대가 길게 형성이 됐는지 이 퍼센테이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물대를 설정을 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보면은 매물대는 일단은 거래량이 많은 가격대를 한눈에 알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가격대만 오면은 거래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그 가격대가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가가 그 가격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거래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그 구간대를 강하게 상향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통해서 지지와 저항 구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 구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는 이 주가를 매매 타점을 정할 때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을 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물대를 보는 방법을 제가 구체적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저는 10개의 매물대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길게 매물대가 형성이 된 구간이 있죠. 26.5%의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가장 길게 형성이 돼 있죠. 그렇다는 거는 이 구간에서 거래가 많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구간까지 도달을 했을 때 주가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량을 함께 볼게요. 거래량을 보면은 증가한 구간이 첫 번째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구간. 그리고 세 번째 구간이 바로 이 최근 이 세 번째 구간인데요. 이 세 개의 구간을 함께 보시자면 보면은 주가가 이 구간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하죠. 두 번째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 구간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줬지만 꼬리를 달면서 주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저항을 받았다는 의미겠죠. 세 번째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이 구간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지속적으로 캔들이 꼬리를 달면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주가가 올라왔을 때 소화해낼 만한 매물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 구간을 상향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물대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좋을 것 같고 특히나 거래량과 비교를 하면서 매물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매물대만 봐도 사실 정말 타점을 잡는 게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에서는 이 매물대가 긴 구간을 봤다면은 반대로 매물이 짧은 구간이 있습니다. 매물이 짧은 구간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매물이 길게 형성이 된 구간에서는 거래돼야 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매물을 소화해내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매물이 비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소화해낼 만한 매물이 적은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보시면은 차트에서 매물대가 적게 형성이 된 구간이 있습니다. 1.2%의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요. 이 구간의 주가 움직임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에 들어온 구간이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 그리고 세 번째 구간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상승한 시점에서는 돌파를 한 시기이기 때문에 두 번째 구간부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임이 나와줬는데 거래량은 크게 늘어나진 않았죠. 그렇다는 거는 주가가 큰 거래량 없이도 움직이는 구간이라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르게 하락세를 보였죠. 그렇다는 거는 매물이 비어있는 구간에서는 소화해내는 매물이 적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이 빠르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구간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경우에는 급락 가능성, 혹은 이 구간까지 주가가 올라왔을 경우에는 급등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라고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매물대의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표가와 손절가를 잡는 건데요. 그래서 이 목표가와 손절가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예시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매물대에 대해서 이해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면은 알톤 스포츠의 차트인데요. 매물대가 가장 길게 형성이 된 구간이 바로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바로 이 구간인데요. 34%가량의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구간이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구간까지 주가가 올라왔을 때는 저항받을 가능성, 혹은 이 구간을 상향 돌파를 했을 때는 지지 구간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과 함께 좀 비교를 해봤더니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늘어났을 때 이 매물대가 길게 형성이 된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만큼 매물이 많기 때문에 소화해내기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상향 돌파한 구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또다시 하락세를 보였죠. 거래량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다시 상승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줬지만 다시 밀리게 되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죠. 그만큼 이 구간까지 주가가 올라왔을 때 저항을 받으면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구간을 상향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을 상향 돌파를 하는 모습이 최근에 거래량이 물론 크게 받쳐주진 않았지만 그동안에 이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이 매물을 소화해내면서 이번에는 상향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가 싶더니 음봉이 한 차례 나왔죠. 눌렸는데 그런데 이 구간이 지지 구간 역할을 하면서 또다시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기존의 저항대 역할을 했던 이 가격대가 지지 구간으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 차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 차트는 저항 매물대 예시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눈에 띄게 길게 형성이 된 매물대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대 같은 경우에는 대략 28%가량의 매물대가 형성이 됐는데요. 이 구간까지 올라왔을 경우에는 매물이 많기 때문에 소화해내야 되는 매물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때도 주가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도 꼬리를 달면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 3월달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또다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요, 9월달에도 또 이 구간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왔었죠. 하지만 또다시 윗꼬리를 달게 되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 구간이 정말 강한 저항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주가가 이 구간까지 올라왔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매물대를 통해서 목표가와 손절가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매물대의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을 파악을 하고 매물대가 길게 형성이 된 구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는 매물이 빈 공간에서는 그만큼 주가가 빠르게 움직인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이 빈 공간을
공략을 해서 여러분들이 타점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매물 때는요, 이 설정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짧게 볼 수가 있고 또 길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PPT로는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매물대가 이 기간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매물대 기간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 이게 가장 고민거리인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매물대를 너무 짧게 잡을 경우에는 매물대가 금방 변하기 때문에 파악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소 6개월 이상으로 기간을 잡고서 매물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목표가를 잡는 예시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은 매물이 이 길게 형성이 된 구간이 바로 보이는데요. 바로 21.5%의 매물이 쌓인 구간입니다. 이거는 동문아나텍의 주가인데요. 이 구간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저항대 역할을 한 구간이 몇 차례 나와주고 지지 구간 역할을 하기도 했었죠. 매물이 소화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또다시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줬다가 저항을 받았다가 또다시 최근에 거래량이 대량 거래량까지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구간을 소화해냈고요. 상향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의미 있는 구간을 매물을 소화해내면서 상향 돌파를 했다는 것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매물이 많이 형성된 구간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바로 이 위에 있는 구간이죠.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대략 20%가량의 매물대가 형성이 됐는데 바로 위에 있는 매물대는 비교적 짧은 편이기 때문에 소화해낼 만한 매물이 적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주가가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이 매물대 8,000원 구간을 목표가로 잡고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틀 뒤에, 이 거래일 뒤에 주가를 보니까 실제로 이 매물이 적은 구간은 소화해낼 만한 매물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금방 상승세를 보이면서 8,000원 구간을 도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잡아보신다면은 비교적 편리하게 이 매물대를 활용해서 목표가를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반대로 손절가를 잡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비어있는 원리로 손절가를 잡아보시면 되는데 매물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 확실하게 보이죠. 25%가량의 매물대가 형성이 됐는데 기존에는 이 구간이 지지 구간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지지 구간으로 형성이 되다가 이 구간에서 아무런 모멘텀 없이 움직임이 없어서 손절가를 정해보려고 했더니 이 12,500원 구간, 이 구간 밑에부터는 매물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주가가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12,500원 이 구간을 지지 라인으로 잡고 손절 라인으로 잡고서 봤더니 한 달 뒤에 주가를 보니까 결국에는 이 주가가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목표가와 손절가를 잡아보시면 됩니다. 이 자세한 또 차트에 대한 내용들이 더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께 학습지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학습지를 보면서 직접 적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직접 차트에 대해서 적용하면서 매매 타점을 잡아보신다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그래서 학습지 매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열공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면은 제가 더욱더 풍부하고 알찬 학습지를 준비해 오도록 할 건데요. 오늘 배운 강의 내용을 학습지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이 있습니다. 그 운영하고 있는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학습지를 받아 가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을 켜서 QR코드 입력을 하시면은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로 입장을 하셔서 톡방에서 학습지 받아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QR코드 입장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최영지 보내주시면은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 오늘 이 거래량과 매물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거래량 현재 시가 이전값
설정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거래량 설정 방법부터 잘 모르시는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모르는 분들이라면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무료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전 8시 반부터 오전 10시 반까지 딱 2시간 동안 클릭 몇 번만 하면은 정말 쉽게 차트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그때 현재 시가와 이전값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물 때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제가 오늘은 10개의 막대 매물대로 구성을 했지만 매물대를 더 늘릴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설정 방법도 구체적이게 알려드릴 거고 이 매물대 수치를 보는 방법까지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강의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싶고 또 차트 설정하는 방법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료 특강은 꼭 필수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시청을 해주시고 또 공부를 많이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거래량과 매물대를 통해서 목표가와 손절가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특히 거래량은요. 주가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차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술적 분석 강의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금요일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